탄수화물이 살찌게 만드는 범인이다. 흔히 우리는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한다. 탄수화물이 살찌는 주범이다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보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한다는 것은 1863년 영국의 윌리엄 벤팅이 저술한 비만에 대한 견해라는 책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습니다. 이후 1972년 미국의 내과의사 에킨스 박사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급격한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탄수화물을 줄이면 단백질과 지방은 얼마든지 먹어도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매력적인 주장은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고 1989년에 에킨스는 다이어트 식품 회사까지 설립했지만 2005년에 파산하였습니다. 이어 2003년 에킨스 다이어트를 지켜본 심장병 의사인 아거스틴 박사가 사우스비치 다이어트라는 책에서 기존의 저탄수화물 가설을 더욱 발전시켜 낮은 혈당지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면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책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맞춤형 다이어트 음식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는 케토 프렌들리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배경에는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의대 교수인 데이비드 루드윅과 베스트셀러인 좋은 칼로리 나쁜 칼로리를 저술한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 게리 타우브스에 의하여 주장되었습니다. 게리 타우브스는 살이 찌는 것은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서가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은 말 그대로 가설입니다.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가설을 반박하는 측의 대표적인 과학자는 미국 국립보건원 비만연구소 케빈 홀 박사입니다. 그는 2017년 연구를 통하여 칼로리와 단백질이 통제된 상태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이 고탄수화물 식단보다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된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연구도 저탄수화물 식단이 체중 감량과 인슐린 분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침내 케빈 홀 박사는 2019년 5월 세포대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살을 찌게 만드는 주범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질낮은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한다든지 혹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소위 탄단지 비율에 집착하는 지엽적인 방법보다 무엇보다도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음식물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15년 미시간대학교 연구에서 특정 가공식품은 심각한 음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2009년 예일대학교가 발표한 음식 중독 측정표와 다층 모형 분석을 사용하여 피자, 초콜릿, 칩, 쿠키, 아이스크림, 튀김, 치즈버거, 음료수, 케이크, 치즈, 베이컨, 후라이드 치킨 등을 차례대로 지목하였습니다.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은 많은 미디어에 의하여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탄수화물 인슐린 가설은 학계에서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과학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고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